실라베스의 별. 그것은 파괴의 여신 실라베스를 가두었던 봉인석이라 전해진다. 파괴의 마력이 깃든 별은 부서져 세상에 뿌려졌고, 별 조각을 지니고 태어난 이들은 별을 품은 아이라 불렸다. 1192년 전란의 시대, 아키움 군단장 카자르는 별 조각의 힘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마법사 얀 주니언이 별을 품은 아이들을 숨기고 있던 외딴 섬으로 마녀 칼란시아를 보냈다.
나에게 길든 야성의 힘을 끼운 거다.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넌 아주 특별한 별의 조각을 품고 있단다. 그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하지만 그 힘을 노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거라. 부디 별 조각의 힘을 잘 다스려야 한다.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날의 악몽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환영이 되어 찾아왔다. 거기 누구냐니까? 문이 잘 안 열리네. 좀 도와줘. 너 여기 있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로티가 북부 수비대까지 물자를 수송해야 한대. 네가 로티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위험한 지역이라 좀 걱정이 되네. 내가 같이 가주고 싶지만 팔이 이래서. 네가 좀 도와줘. 아, 로티 지도 또 안 가져갔네. 하여튼 참, 로티라면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본다고 헤맬지 모르니 네가 지도 꼭 챙겨가. 자, 이제 나가면 되겠다.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뭐해? 저쪽 계단으로 빨리 나가봐.
깜빡했네. 어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여긴 무슨 일이야? 아, 그래? 안 그래도 깜빡해서 다시 올라가던 참이야. 고마워. 이제 빨리 가야겠네. 물자를 옮기려던 참이긴 한데 설마 베니가 말했어? 아, 걱정 말라니까. 암튼 네가 도와준다니 든든하고 좋네. 그럼 출발하자. 아키움의 포탈이 또 열리고 있나 봐. 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위스페리온 너머로 군수 물자를 전달해야 돼. 언제 전투에 휘말릴지 모르니 군수 물자 관리소에서 무기를 챙겨가는 게 좋겠어. 일단 군수 물자 관리소 쪽으로 가자. 코넬 아저씨가 무기 상자를 꺼내두었을 거야. 자, 가자. 숨어야 해요. 알았죠? 여기 코넬 아저씨가 무기 상자를 꺼내두셨어. 수비대에 물자를 지원하러 가나. 혹시 모르니 자네 무기도 챙겨가게. 결국 목숨을 지켜주는 건 무기뿐이지. 새 무기를 써보려면 뒤에 있는 연습용 허수아비에 시험해봐도 좋네. 도무르, 북부 수비대에 가야 해. 문 좀 열어줘. 지원 요청이 오면 출발할 것이니. 오냐? 잠깐만 기다려라. 진짜! 자, 가자. 과거 캡틴 다빈치가 이끄는 저항군이 아키움 군단으로부터 섬을 지켜냈지만 아직 이곳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로테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빈치 요새 밖으로 나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위스페리온으로 가보자. 아직 걸쇠는 타본 적 없지?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히엇! 뭐하고 있어? 갈고리로 어서 넘어와! 평소보다 강력한 아키움 군단의 공격으로 망루가 무너졌다. 무너진 망루 때문에 길이 가로막혔으나 루티와 함께 갈고리와 걸쇠를 이용하여 무너진 망루를 넘어갈 수 있었다. 보급품 수송수레도 폭격에 파괴된 것 같아. 이봐요, 괜찮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불덩이가 날아오다니. 저 앞에 위스페리온으로 올라가는 도르래가 있어. 자, 어서 서두르자. 오크놈들의 포격으로 잿빛 미트란들이 생겨나고 있어. 잿빛 미트란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처치하자. 적의 움직임을 잘 보고 막아야 해. 반격할 기회가 보일 거야. 기로 이용하다니 지독한 놈들. 어서 서둘러야 해. 부서져 버렸잖아. 이러면 위스페리온을 넘어갈 수 없는데. 너도 알잖아. 금음달 마을로 가려면 도르레를 타고 위스페리온을 넘거나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안 되겠다. 마침 비머츠 아저씨도 여기 있으니 도르레를 한번 살펴볼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너는 주변에 다친 사람은 없는지 살. 비머츠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둘이면 금방 뚝딱이지. 한번 시작해 볼걸? 어쩌지? 건너편은 병력이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섬 저편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저기 위스페리온 근처에도 포격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포탄이 떨어진 곳에 나타난 잿빛 미트란드를 처치하며 위스페리온으로 향했다. 다행히 위스페리온은 어떻게 오신 거죠? 도르레가 무너졌는데. 어, 당신 혹시 별 조각의 힘을 가지고 있나요? 위스페리온은 별을 품은 이들을 불러들인다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투아렌 침탈지로 가시죠. 별 조각을 가지셨으니 활공 변신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무척 낯이 익네요. 혹시... 아닙니다. 일단 가시죠. 적의 공격입니다. 어서 서두르죠. 뛰어내리면서 활공 변신을 하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죠. 조각을 카자리님께 바칠 것이다. 하늘 좀 봐. 저게 바로 아키움의 포탈인가? 이런 세상에 오크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는군. 저항군 위치로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라. 오크들의 포탑이 위스페리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별 조각과 가능한 오크들의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불꽃가루를 퍼부으면 포탑이 급속히 과열되어 폭발할 겁니다. 다들 들었나? 오크들의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라. 어서 불꽃가루를 들고 가야 합니다. 놈들이 포탑을 노리고 있어.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죽여라. 놈들의 포탑을 파괴해야 한다. 불꽃가루를 빼앗아 포탑에 던져넣어라. 불꽃가루를 포탑에 던져 넣어 주세요.
힘. 유메! 선생님! 미안하구나. 이해야. 크게 다친 데는 없다고 했는데. 어?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아, 다행이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 치료사를 불러올게. 1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아이들은 이제 아키움 군단의 거대한 오크들과 맞서 싸운다. 앞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제 움직여도 돼? 지금 치료사님과 가려던 참인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가 진짜 너 잘못했을까봐 정말. 안에 클레이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 봐. 도르레만 안 망가졌어도 화려하게 좀 하는 건데 말이야. 혼자서 쓰러뜨렸다니? 대단해. 수고했네. 아, 이제 깨어났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졌나요? 당신이 킹베르트를 쓰러뜨린 후 적은 모두 물러갔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아,
역시 그랬군요. 그때 예배당에서 간신히 탈출했었죠.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당신의 그 힘 이대로라면 그때처럼 쫓기거나 마력이 폭주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슬란에 마티네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라피 팀의 폭주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제 생각엔 그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슬러 마을의 창고 관리인 멜키라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 창고 관리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루나 제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활공 능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돼 캐슬러 마을까지 갈 수 있어요. 친구, 함께, 항상 활공 능력 강화 시작. 몸에 깃들어 있는 별 조각의 힘 덕분에 섬은 위기를 넘. 하긴!